성경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가지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노래 중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랐어. 싹이 나야 되지. 싹을 떼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싹이 났네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30배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고 복음이 싹이 나고 복음이 자라나고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 지금은 봄철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을철에 골목을 지나 이웃집에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면 누군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옛날 옛적에 누군가 그 집안에 대추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대추나무가 자라서 그 세월이 지나면 아들이 손주가 대추를 따먹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심는 것을 잘 심어야 돼. 복음을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흩어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싹 트네, 싹 트네,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심자. 제가 어떤 데 가서 어떤 분 만나보니까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할머니가 하나의 일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고, 할머니께서 복음을 만나고,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고 깃발을 꽂고 난 이후에 할머니가 할아버지 전도하고, 할머니가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아이아이 축복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되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이가 뽕 태어나는 거예요. 3대만 참고 3대만 울고 3대만 기도하면 반드시 3대만 고생하면 4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의 작산이 나리라.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이 이어가는 게 낫겠어요. 내 대에 심하이 알아요? 내 대에 끝장나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복음은 뿌려놓으면 전파를 하면 심어놓으면 반드시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에 저 집안에 저 어른이 저분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가문의 영광이 돼요. 한 분이 떨어져서 씨알이 돼가지고 그분에서부터 그 한 씨가 자라서 묘목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는 족보를 만드는 한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가. 저는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은 시대가 어려울 때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엘리야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굴까요? 성경 역사상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한 40년 가까운 왕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이씨 조선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었듯이 그런 40년 가까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제일로 악독한 왕이 아합왕이에요. 제일 악하고 독한 악독한 아합왕 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예요.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활동을 한 아합왕 시대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패역한 시대, 음란한 시대.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특공대를 거국 내각을 조직한 법이 없어요. 디셉 사람 한 사람 엘리야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한 사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 덤비라 있지 않겠더래. 혼자서 원샷을 850명을 감당하죠. 나중에 엘리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국방 능력과 쌤쌤이 돼요. 엘리야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전쟁 억제 능력이 돼요. 엘리야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간다. 엘리야 한 사람이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되고 인재가 되고 보물이 되고 국보급, 국대, 국가대포, 국가 보물 같은 엘리야 한 사람이가 문화가, 족보가,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다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인재가 돼, 인재가. 여러분, 인재라는 말이 여섯 가지 뜻이 있어요, 인재가. 한자로 말하면. 사람인 자, 재물 제 자, 돈이 되는 사람. 여러분, 물건도 효자 상품, 히트 상품, 롯데 자일리 토금,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그 회사에 그 과자 하나가 오리온 초코파이 겁나게 많이 팔린 거예요. 베트남 같은 데는 초코파이 먹고 제사 지내도 가더라고요. 북한에서 초코파이가 비싸요, 안 비싸요? 여러분이나 저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코파이 이렇게 짱이라니까요. 그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 그 과자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엄청 매출을 옮겨가지고 그 과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 종업원들 다 미게 살린다니까요. 효자 상품, 히트 상품, 재물 제자를 써서 재물 돈이 되는 상품이 있고, 제주 제자를 써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쌓을 제자를 써서 적재함,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재앙 제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인간이 있고, 재앙, 인재, 사람이 재앙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 있을 제자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목 제자를 해서 기둥 같은 인간.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몇 개예요? 이 여러분 잘 지은 성전의 기둥은 딱 두 개라니까요.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 그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은 기둥은 안 많아. 그 기둥 같은 집사님. 인재가 있지만 가져가진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사람을 심어 놓으면 이 사람이 자라서 문화가, 족보가, 가문의 영광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되고 복음을 뿌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봄철이기 때문에 봄철에 씨를 뿌려 놓으면 싹 터네, 싹 터네, 싹이 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자연은 다 추나 추동 희노애락, 흥망성쇠, 생사하복, 모든 건 사이클이 주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자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포도나무는 누군가가 심어야 돼, 심어야 돼. 포도나무를 심어놓으면 뭐 내일 전쟁이, 내일 지구의 역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심어야 돼, 심어야 돼. 할머니가 많이 심어 놓으면 손주가 따놓았어. 할아버지가 많이 심어 놓고 할아버지는 생고생을 하고 할아버지는 그저 심어 놓고 돌아가셔도 1대, 2대, 3대가 지나면 그것이 대를 지나가서 1000대까지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내려간다니까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쓴물을 흘려보내지 말자. 아무리 집안이 어렵더라도 자식을 보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가 만발이 나빠질려마 영병할려마 오살할려마 이러면 안 돼요. 새가 만발이 빠지면 혓바닥이 4kg가 10m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예언효과가 있다고 맨날 새가 만발이 빠지려면 애들이 할머니가 빠지려 했는데 언제 빠질까 이런 예언효과가 있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어릴 때부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어릴 때부터,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아버지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할머니가 내가 제일 이쁘다던데. 그런 애들은요, 어디 가도 우김살이 없고, 너 뭐냐? 뭐긴 뭐냐? 쭈쭈. 그런 애들은 당당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지시를 들고, 구박을 받고, 타박을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쭈울대밭에 쭈울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잘 심어놔야 돼. 눈물을 심어놓으면 씨앗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니까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는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첫째, 우리가 뭐든지 관계 지수를 높이라. 모든 건 관계예요.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모든 건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것은 마음에서, 관계에서부터 병이 생겨요. 마음이 밝고 마음이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사회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라, 무슨 배짱으로 인간 처세술을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가난한 자를 부하게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작은 자를 크게 쓰시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지수라고 할 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 나는 뭐예요? 가지.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돼, 관계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라는 거예요. 부부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엄마 아빠가 두 분이 행복한 거래요. 아들아, 나는 너가 엄마 만난 게 제일 복받은 거다. 딸내미, 나는 너가 엄마 만난 게 제일 수줍어. 이래 되지. 내가 어쩌다 저 썩을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저놈 손을 만나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행복하면 그냥 내리사랑, 올리효도, 그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축복권이.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농부시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여러분,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농사는 왜 하나님과 동업일까요? 농부가 지까지기 쪽바가지 들고 아무리 물을 퍼낸들 가뭄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애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나네.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해야 되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큰 복은 아버지 손에, 하나님 손에, 농부 손에 달렸다. 여러분, 화분을 키울 때, 화초를 키울 때 물줄이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엄마 이쁜 거 물을 주면 나무가 잘 자라고, 엄마 너는 이쁜 거 물 안 주면 안 말라 죽는 거예요. 따라서 물줄이, 복줄이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농심, 농부의 마음은, 농부라는 존재는 그 밭에 곡식을 키울 때 자식 키우듯이 오매불망, 내 새끼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정성껏 한다. 저희 교회가 포도원교회잖아요. 제가 충청도 영동 지역에 집회를 가서 경상북도 상주군에 작년에 가보니까 176개 교회, 176개 연합 집회를 하는데 포도농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원 하시는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으면 한 12바퀴를 나무당 돌아야 농사가 된대. 포도에 알라리 포도송이가 맺혔는데 포도송이 숫자만큼, 그 개수만큼 사람 손이 터치가 되어야 농사가 된다. 그렇잖아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자식 키운 듯이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농산물을, 그렇게 식물을, 화초를 바꾸잖아요. 농부라는 것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오매불망 내 새끼. 그게 부모님 마음이듯이 하늘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는 뭐예요? 복조리, 물조리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라니까요. 주인이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하늘이 땡땡 가물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관계의 첫 단추는 부모님이라니까요. 부모님 잘 만난 사람은 왕대밭에 왕대란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나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것이다. 가지는 줄기에 오늘 성계범역에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불은 내게 붙어 있어. 가지가 할 일은 이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장땡이야.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게 집회를 갔던 구호가요. 붙여주옵소서. 부부관계가 썰렁한데 찰떡같이 붙여주옵소서. 지나간 아들 다시 돌아오게 붙여주옵소서. 돈 구경 못한 지 오래됐는데 100만원짜리 1000만원대 수표를 붙여주옵소서. 되는 집은 지난 책점 자식들 하나님 붙여주신다. 방구 핫바지 세듯이 세면 안 되고 하나님 붙여주셔야 된다. 복에 복을 더하사 더 셈이 돼야 돼. 더하기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 없어요. 지는 가지는 뭐요? 줄기에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됐어. 이게 연합이죠. 연합이. 붙어 있는다. 연합한다. 동거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파워, 신앙의 능력, 신앙의 파워는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칙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옆구리 깨차고 같이 댕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할 때 중간고사 치고 학교 말고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 붙어 댕기다 보면 오토매틱으로 다 본대로 들은대로 뻔대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열두를 부르시사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뭘까요?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in and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소량 없지 함께하고 안에는 이것이 여러분 연합한 거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시편 133편 연합하고 함께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 이러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는 게 상책이야. 다시 농사는 농부의 마음 농심 물조리 복조리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 복조리 들고 있는 거 주인 마음이 내게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내게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 장땡인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공짜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복 주시는 분 아버지가 이 농사를 다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벤또 싸가지고 일꾼 찾으러 댕기지 말고 주인에게 청해서 농부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모서티스터, 베스티스터, 최고고, 최대고, 최성이고, 최상이고 내가 골라잡은 인간은요. 그때는 좋아도 조금 지나다 보면 박소 같네, 박소 같네 이래 된다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징글징글해도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독한 것은 독한 것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30년 정도 살다 보면 아, 하나님 그래서 저 인간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한 30년 지내 답이 나와. 처음에는 몰라. 왜 저 인간이 나하고 저렇게 궁합이 안 맞고 저렇게 징글징글한 인간을 무엇 때문에 내게 붙여주셨을까. 한 30년 정도 지나면 아, 저 독종이 내 아이고 누가 밥이라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내가 골라 잡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사람, 그걸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게 농사를 해보면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이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농부가 뭐 지까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때로는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를 대부분 하시지만 동업이라니까요. 동업.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좋아합니다.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그냥 복을 안 주시고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만큼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래 하와이다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순서를 잘 보세요. 믿음대로 되라 했지. 예수님께서 라식 수술을 해주거나 눈에 안약을 발라준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뭔 말이요? 만약에 이거 소경이 반신 반이 있으면 어쨌든 한쪽 눈 떠이고 한쪽 눈깔이 안 뜨는 거죠. 반신 반이니까. 믿을똥 말똥 찝찝하게 대답 있으면 평생 눈깔이가 뜰똥 말똥 찝찝하게 살아간다니까. 믿음대로 믿음만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믿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을 품은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 포도나무 둥치고 번채지만 우리는 같이 다 같이 할 일은 뭐예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밀착, 착 달라 있어야 돼. 이거 접촉 불량되면 안 됩니다. 이런 가전제품을 꼽아놨는데 접촉 불량이 되면 불나요.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덤비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싸움질을 하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관계가 이게 빵구가 나고 광고에 관계에 빈틈이 생기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 부부가 싸웠는데 아가 다쳐. 왜?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부부가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부부가 뭔가 모르게 딴짓을 하고 싸움을 하는 순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애한테 덤벼 애한테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주지 마라. 마귀는 이런 틈을 타는 놈이기 때문에 빈틈을 보여 접촉불량이 안 되는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저는 한자로 얘기하면 네자로 얘기해요. 한자로 첫째 통할 통자를 써서 신통한 사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엘리야 보세요. 기도 한판에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신과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통하고 물통, 재물관계 절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이 해결된다는 사실. 순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띠가 건강하고 신통한 사람. 성도가 일을 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혼자 나부당거리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혼자 설치는 게 낫고 하나님이 한판 일어나시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뭔 일이요?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통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한다. 여러분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뜻이 통해야 한편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돈이 통해야 부자되지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통해야 되느니라. 부부관계가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요 이심전심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되죠.
하나님 내 마음 내 힘든 거 아시면 그래 내가 네 힘든 거 안다. 오케이 여섯 개 한 방에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이 쨍하고 목이 꾹꾹 맥히는 찬송을 부르다 뭐가 지금 끄끄 맥히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다니까. 찬송을 한 곡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날아가고 콧등이 시텅하고 그럴 때 찬송이 하늘이 서무치고 기도가 죽기 상달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대바 막 닭살이 나올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그럴 때 힐링이 테라피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 그런 사람은요 막 세포가 춤을 춘다니까 영혼이 춤을 추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한 사람 통할 통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기 때문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할 칠자를 써서 하나님과 내 칸이 가까워야 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하고 입하고 하듯이 가까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 사이가 착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빈틈이 없이 아주 가까워야 돼. 친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증거가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네, 기도하는 한 시간 귀하다, 즐겁다, 좋다. 이래 돼야지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찬송은 시끄럽고, 아이고, 뭔 놈은 예배를 또 드리노? 징글징글하다. 그거 중증이라니까요, 그거는. 심각하다니까, 그게. 주님과 내가 가까운 증거가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서 멀어지만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봐야 돼, 자꾸. 자꾸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은 가까이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마누라 따라가지고 대학도 마누라 댕기는 연세대학교 간다고 삼성해가지고 다시 또 국립대학 다니다가 또 연세대학교 지 마누라 따라가지고 갔다 가더라고요. 얼마나 마누라를 사랑했으면. 나중에 생각이 좀 바뀝니다만은. 멋있는 거잖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 여인을 위해서 야곱과 같이 말이야. 내가 7년을 수일같이 그 덩신 같은 게 처가살이 20년 하면서 한 여인을 사랑해서 20년을 처가집에 얹혀 산다는 건 보통 그 야곱이 가슴이 따뜻한 남자다 이 말이야. 여러분 총각이 여러분 따라 20년을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니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돈 많고 명긴놈이 따라다니면 좋지. 징그러운 놈 서토거 같은 놈 말고. 그렇잖아요. 그런 야곱이가 최고의 축복을 잃은 사람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20년 동안 처가 얹혀 살면서 한 개도 안 쪽팔렸다니까. 사랑하는 그대와 동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이 행복이다 낭만이다 이랬어 하니까 야곱이 제사반서 같은 건 있었지만 멋있잖아요. 한 남자로서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그냥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그런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주원 주원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친해야 돼. 말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예배에는 성공하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띵하게 소가지 성님 쳐다보듯이 아이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까시방석 같다. 그거는 중증이라니까. 지금 술집에 가면 편안하고 노래방 가면 편안하고 찜질방 가서 릴렉스가 된 인간은 좀 그 시간 인간으로 봐야 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좋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런 아들 딸이 아빠랑 가깝고 친하고 이런 게 낫겠어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쳐다보니 낫겠어요? 서삼촌 묘소 벌초하듯이 하는 게 낫겠어요? 가까워야 돼. 빈틈이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요. 접촉불량 안 된다니까 이게요.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데 통하는 사람 친할 친자 써서 세 번째는 합할 합자를 써서 합해야 돼. 이새 아들 다윗을 만인가 내 마음에 딱이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인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궁합이 코드가 딱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딱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덮어놓고 복을 안 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지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를.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내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 나의 소원을 아시고, 어떻게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하나님 이름이 많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동안 여호와 희안, 하나님 희안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안이라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런 인생이 킥킥킥 이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자. 주를 기쁘시게.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구호가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구호가 멋있잖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박든지 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제가 독일에 한번 가보니까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외친 분이 누구예요? 말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말틴 루터가 댕겼던 고등학교에 딱 100년 뒤에 댕겼던 아이가 바하더라고요. 바하 알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항상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항상 욕을 적었다. 자기 작품을 만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다. 나아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쓰겠다는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참습니다. 책에서도 안 버리고 창고만 다 모으는 거예요. 나아가 아파트 한 채 장만할 때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미션이가 파서블 살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니까요.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만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큰 꿈을, 원대한 계획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미션이가 파서블. 두 번째 뭐요? 가정은 행복해야 돼.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는 집구석이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행복해야 돼. 혼자 살아도 행복해야 돼.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가면 안 새겠어요.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 무조건 행복해야 돼, 가정은. 따뜻해야 돼.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부부지간에 오손도손 대화를 해야 되지.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되면 지금까지 어디 가서 스탠렛을 풀고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런 식물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자라고,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 성장, 발전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건강해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세요. 네. 악성 바이러스 같은 그런 염증 같은 병균 같은 지사라지 말고 어디 가든지 건강한 사람, 바른 신앙, 균형 사역, 어디 가든지 건강이 장땡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건강히 한 사람 사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반드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부산에 왜 멋있는지 아세요? 포도원교회가 있어 그래, 믿거나 말거나. 이러면 서울에 왜 멋있겠어요? 동안교회가 있어 그래, 믿거나 말거나.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한다니까. 이러면 서울 특별시만 특별 신경 쓰세요.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동네가 나고 나라가 나고 이름이 나고 이런 그 한 사람이 브랜드 파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인격을 향기롭게. 사람은 원판 물변에 붙여서 생긴 건 것이게 해도 여자들은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분위기가 뽀사시하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덩신 같은데 총기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즐거울 낙자를 써서 즐거울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한다.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놈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죠. 억지 준영 안 됩니다. 누구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좋고 찬양 시간이 좋고 말씀이 좋아야 돼. 좋아야 돼. 신앙생활은 즐겁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이요 즐겁게 일하고 지가 전공하고 지 취미고 지 직업이고 지가 좋아하는 게 같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닥치는 대로 해나가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음악을 전공해도 디자인을 하다가 엄마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엄마 완전 좋아 그럼 그게 하나님 주신 탤런트예요. 음악을 전공해도 편 앞에 앉을 때면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짓거리 해야 되나 그건 탤런트가 아니에요. 어쩌다 빈치다라면 해도 엄마야 이거 완전 재밌다 엄마야 좋았죠 그게 탤런트예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인지 몰라요.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북에 가서 마늘 까라 하면 마늘 까보고 구역장 하라면 구역장 해보고 찬양대 하다 보면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그게 탤런트인데 몰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질이나 하다 보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닥치는 대로 감당하다 보면 일마다 때마다 그때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비로 너전비로 만나로 애출하기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포도나무 가지는 원칙이 있다. 관계를 잘 지자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 농사의 절대적인 아버지 농부 손에 복조리 물조리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찰싹 붙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성장 본능. 나무는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DNA가 종자가 달라야 돼. 종자가 있는 거예요. 종자가 DNA가 다르다고. 반드시 나무를 심어놓으면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늙어 빠져도 꽃이 피고 고목나무에도 진액이 풍족하고 항상 이파리가 푸르고 청청하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상록수의 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식물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자라가고 아기가 태어나면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가고 복음은 믿음은 성장해서 믿음이 반드시 자라야지 아기가 태어나서 3년이 돼도 짝달막하게 가만히 있으면 죽었어 안 죽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안 자라는 게 됐어요. 우리 속에는 반드시 성장에 대한 자라는 것의 종자가 DNA가 깔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의 DNA 성공의 DNA 성장의 DNA가 하는 우리 속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야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는 것이고 식물은 사업은 성공은 부자는 반드시 자란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요.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시키는 분이 아니고 성결을 감당하면 웰빙은 성공은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그 그릇을 쓰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물고 빨고 행복한 게 아니고 거룩이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물고 빨고 행복하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거룩을 감당하면 거룩이 뭐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웰빙은 행복은 성공은 축복은 오토매틱으로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반드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디자인하라. 거룩한 삶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성장해서 자라서 붙어서 밑에서 뿌리에서 다 자연분이 올라와서 언젠가는 크고 아름다운 풍성한 달달한 열매가 있는 건더기가 있는 삶의 증거가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성령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